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좋은 약초가 있어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하늘은 온통 시커멓습니다. 비가 간간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좋은 약초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생강나무입니다. 독이 전혀 없는 약초입니다. 이 어린 가지를 말린 것을 항매목이라고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산기슭에 잘 자라는 농나무과의 낙엽한엽소 교목입니다. 생약명은 항매목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습니다. 약용 부위는 요 어린 가지를 약용합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랍니다. 자, 보이십니까? 위쪽에 오리발처럼 생긴 잎의 모양입니다. 자, 보이시죠? 세 개의 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보이시죠? 많이 채취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이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3월에 노란색으로 핍니다. 이 산수유 나무하고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영상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9월경 흑색으로 익습니다. 열매가 이제 달리려고 하고 있죠. 이 나무 껍질은 갈색으로 굉장히 매끈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만져보면 매끈매끈합니다. 성분에는 베타 시트토 테롤, 그리고 스티그마 스테롤, 올레인산, 네놀렌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프리산, 이 피토스 테롤, 비타민C, 우프트루실릭산, 라우신, 민데롤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남성의 전립선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남성의 발기부전과 조루증, 유증을 예방하여 정력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약초입니다. 남성의 음경의 혈을 잘 돌게 하고 부족한 정액을 보충시켜주며 여성의 난소 기능 그리고 방광 요실금도 예방하여 이 성욕을 촉진해주는 남녀 청년 정력제입니다. 남자의 강인함을 심어주고 이 고개 떨군 남성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약초입니다. 이 등대를 보고 항구로 찾아가는 이 배와 같이 저절로 힘이 생겨 정력을 왕성하게 해줍니다. 남녀 기혈을 북돋아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항암작용으로 악성종양인 암세포를 사냥하여 암을 억제해 주는 항암 효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난소암, 전립선암, 결장암을 예방해 주는 약초입니다. 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생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동맥의 혈압이 높은 심한 고혈압에도 좋은 약초이며, 이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한 고지혈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이 인슐린 분비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켜 췌장의 기능도 강화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혈관벽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심장병과 협심증, 부정맥, 뇌출혈, 뇌졸중, 이 중풍을 예방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인자도 크게 감소시켜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폐경기 이후 찾아오는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그리고 우울증, 안면홍조, 신경과민 등에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남성 갱년기는 여성보다 2, 3년 늦게 찾아옵니다. 이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이 자외선으로 인한 주근깨와 기미, 여드름, 검버섯, 피부 주름을 크게 완화하여 피부 미백과 미용 효과도 뛰어난 약초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멜라민 색소 침착 방지와 콜라겐 합성의 촉진으로 이 피부를 재생시키고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약초입니다. 자,
보이시죠? 예쁘게 생겼죠? 뼈에 구멍이 생겨 이 타박상이나 넘어지면 이 뼈가 잘 부러지는 골다공증에도 좋은 그 약초입니다. 이 뼈에 이 칼슘을 이 채워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골동통이나 어깨결림 등 뼈질환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무릎통증과 허리가 끊어질 듯한 요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마디가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 관절이 붓는 증상, 뼈가 부러진 데,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을 보행하기 힘든 관절염에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잘 걷고 잘 뛰게 할 수 있는 이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쁘죠? 인체 내에 들어와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이 포도상 구근과 병원군, 박테리아군, 정리군 등의 이 살균 작용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을 활성화시켜주어 이 각종 성인병도 예방해주는 아주 그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 신경통과 두통, 신경쇠약을 치료하는 데도 이 큰 도움을 주어 이 불면증을 해소하고 이 수면장애도 극복하게 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겐을 원천 봉쇄해줍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질환에도 이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한절기에 잘 걸리는 감기와 천식, 비염, 결막염을 예방해주고 이 가래를 삭여주며 만성기관지염과 이 목구멍이 아픈 인후통, 인후염, 편도선염, 폐렴을 예방하여 이 폐를 깨끗하게 맑고 그 이 최적화시켜주는 그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이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인후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약초입니다. 신장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비대증의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이 전립선염과 비대증에 좋은 그 치료 약초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허리를 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이 아주 그 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몸이 붓는 부종에도 예방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씨앗을 술로 담궈 먹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선 이 장가지 말린 것을 항매목이라고 합니다. 근이 위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죠. 복통과 해열, 그리고 이 가래를 없애주는 거담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씨앗은 옛날에 기름을 짜서 이 머리 기름이나 화장류로 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약초입니다. 열매입니다. 이 꽃과 잎 장가지도 이 설탕과 1대1로 담그어 효소로 담아 먹습니다. 봄철에 이 연한 어린 잎은 이 돼지고기 등 육류와 쌈을 사먹어도 됩니다. 봄에 어린 잎은 장아찌로 이 담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린 잎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이 녹차 대신 먹을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차입니다. 은은한 향이 나며 맛이 좋은 차가 됩니다. 작철차의 이 재료가 됩니다. 잎을 두고 말합니다. 이 말린 가지 약 30g과 물 2L를 넣고 끓여 냉장 보관하면서 이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더욱더 좋은 그 약초입니다. 줄기를 꺾어 이 향만 맡아도 남자의 이 정기를 불어넣어 주어 정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특히 전립선을 이 좋게 만들어 전립선염과 비대증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민간에서는 이 타박상과 이 골절상을 그 치료하는데 서며 뼈가 부러지는데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약초입니다. 자, 제가 이 그 이 줄기를 한번 이 꺾어 봤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봐야죠. 자, 보이십니까? 한번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향, 이 생강 냄새가 굉장히 진합니다. 이 향만 맡아도 이 전기가 막바로 오는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생강나무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뵙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